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요. 자리가 좋죠? 네. 여기에서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고요. 평생교육원 원장으로도 있습니다. 그래서 늘 뭔가 재밌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재밌는 일상을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앞전에 내리고 가서 타보니까는 얼마나 편했는지 계속 내려가면은 아주 재밌었습니다. 덕분에 좋은 경험했는데 진짜 안전에는 그렇죠. 요새 같은 어떤 시국에는 적절한 것 같아요.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기본적인 부분이 그런 안전에 있듯이 또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또 교육 아니겠습니까, 그렇죠? 평생교육 시대라 그래가지고 아까 누가 올렸죠? 뭐 29세 저는 인생 3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까지는 뭔가 배워서 열심히 살라 그러고 60까지는 그거를 풀어나가서 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또 30여 년은 또 별다른 거 없이 살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평생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서 25, 50, 75, 100 해가지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풍성하게 아마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과정에서 저희 학교가 다양한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시니어 창업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정부 국비 교육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. 정보 보안이나 모바일 보안,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수무 교육도 할 거고, 현재 부동산 재테크 과정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학부로 해가지고서는 학점은행제로 대학 학부 과정을 도설해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. 저기 쭉 뭐 인력들인데요. 이쁜 분도 계시죠? 교수님, 저 사진 좀 모니터 왜 그랬죠? 여기서 나왔어요. 과정들이 있다는 거는 잠깐 뭐 이렇게 해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또 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이제 교육을 하라고 또 돈을 풀었어요. 돈을 풀었는데 무조건 푸는 게 아니고 전국에 93개 대학이 붙었습니다. 붙어가지고 15개 대학을 줬는데 저희도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땄습니다. 그래서 1억 원을 따왔거든요. 다섯 과정이 1억 원인데 세 개, 네 개 이렇게 딴 학교들이, 다른 학교들이 있는데, 어쨌든 15개 대학만 땄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, 정부 돈으로 해가지고 대부분,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, 이런 걸 또 이제 과정을 요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, 국비 교육을 할 때, 그죠? 딱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, 이런 분들이,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공인중개사 교육도 할 거고 그리고 중개보수원, 보태권 이런 것들을 다 할 겁니다.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또 하고 있어가지고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? 교육하고 돈하고 건강 그래야지 또 그 다음에 우리 네트워킹 그죠? 네트워킹해서 함께 즐겁게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괜찮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협업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